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산 프로듀스입니다. 아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오늘 막 올해 처음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요즘 이 코너를 안 했습니다. 드라이빙 토크쇼 카톡쇼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처음입니다. 아 진짜 힘든 202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아 저도 이번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의 완전 직콕을 했어요. 지금 너무나 확산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진짜 절대로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엄청 무서워요. 실은 이 코로나가 만만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자 오늘 드라이빙 토크쇼 카톡쇼는 지금 제가 여기 춘천에 와가 있습니다. 춘천에서 오늘 이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저 골프 방송하고는 참 인연이 깊죠. 그분하고는 제가 천안에 사는 저하고 실방도 하고 있는 가수 김남지 씨입니다. 그분하고 여기 만나기로 했는데 저기 벌써 와가 기다리고 계시네요. 형님 약속 시간도 잘 지켜. 우리 김남지 씨는 마음도 착하고 듬직하고 보기가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김남지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남지 씨, 자 김남지 씨 들어오세요. 아이고 추운데 네. 밖에서 뜨고 있었네. 자 들어오세요. 아이고, 자 아이고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안전벨트 네. 하시고요. 네. 네. 여기는 안전벨트를 하셔야 됩니다. 드라이빙 토크쇼는 아마 올해 진짜 첫 탑승객입니다. 그래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네. 이 코너를 못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왜냐면은 네. 진짜 이 좀 하기가 좀 그랬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뭐 코로나 전국에 아주 무사히 좀 잘 지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괜찮아도 지금 네. 난리 났어요. 지금 네.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잠깐 동안 격리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어이구. 한 2주 동안요. 2주 동안에? 네. 그 저하고 자학인님 동기생이네. 국장님도요? 저도 자학인님.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자학인님 2주 동안. 자학인님 했어요. 자학인님 했습니다. 네. 실은. 근데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좀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오히려 자학인님 하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되고. 오히려 그동안에 열심히 뜯던 것 좀. 나는 진짜 양성 받을까봐 겁을 했는데 다행히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쪽도 음성을 받았어요. 네. 축하드려요. 야, 근데 함께 축하드립니다. 같이 자학인이 동기생이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거 자학인이 해보니까 네. 상당히 그 솔직히 말해 자유가 그립더라고. 네, 네. 정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걸 비로소 느꼈습니다. 가택연금입니다. 은밀히 말하면 가택연금 아니에요? 예. 그 방에 그 집에서 놓지를 못하잖아요. 그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예. 어떻게 밥은 제때 어떻게 잘 해결했습니까? 저야 뭐 네. 여자니까 뭐 어딜 가도 밥은 네. 먹고 살 정도거든요. 예, 예. 잘 해먹어요. 예. 손수 그냥. 저는 네. 제가 카톡을 우리 딸한테 딸하고 우리 집하고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그러시구나. 우리 네. 와이프는 그동안 집에 못 들어오고 예. 우리 처가댁에 제가 보내고 처가댁도 가까이 있어요. 처가댁으로 예. 피난 보내고 우리 딸한테 카톡으로 네. 유리마 아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하고 저거 과자하고 네. 그런 게 좀 보내줘 이러면 자기가 그 행관 알아서 대문, 예. 대문 앞에 딱 갖다 놓고 네. 카톡 보내요. 아빠 놓고 갑니다 이러면 내가 버스 나가서 가져오고 그걸 2주 동안 하니까 정말, 네. 상당히 그 자유라는 게 너무나 네. 소중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맞아요. 자유라는 네. 게 왔답니다. 최고예요. 정말. 자유가 최고입니다. 네. 네. 그냥 정말 창살 없는 감옥이라도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만 이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그렇죠. 못하고 네? 네.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도 가지를 못하고 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정말 네. 답답했어요. 네. 앞으로 우리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야 됩니다. 확실히 네? 지켜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맞아요, 국가. 맞아요. 자유민주주의 네. 대한민국 짜잔 짜잔 짠. 진짜 그래서 네. 여러분 절대로 코로나 걸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저 확진자들이 무증상 확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몸이 안 좋다 이러면은
미리 가서 미리 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아예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맞아요. 아예 남한테 민폐입니다. 절대 민폐 끼치지 마시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 조심하시고. 근데 올해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제가 감기를 안 걸렸어요. 저도 감기를 달고 다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아마 마스크가 이 감기를 예방하는 것 같아. 체온을 유지하니까. 아무래도 유지를 하니까요. 이제 뭐 항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물질들이 입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마스크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끼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뭐 아무리 공해가 그만큼 많이. 맞습니다. 자, 오늘 이거 드라이빙 토크쇼에 들어오셨는데 혹시 드라이빙 토크쇼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본 적 있어요. 참 재미있고 그런 것 같아서 저도 막 한번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나한테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저는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혜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토크쇼는 우리가 내가 여기 춘천에 춘천이잖아요. 그래서 춘천의 어느 지역을 제가 지정을 하면은 그쪽 지역을 가면서 드라이빙 하면서 저하고 토크 시바이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토킹 어바웃을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아유, 궁금해요. 큰일 났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면 어떡하죠? 뭐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토킹 어바웃 하면서. 국장님 방송 하시는 거 보면요.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술술술 말이 나올 것 왜냐하면 같아요. 왜냐하면 PD는 그런 게 몸에 익숙해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자연스러움에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억지로 연출을 하면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34년을 자연스러움 속에서 생활을 하고 프로그램을 해왔기 때문에 항상 내 프로그램은 사회면 하면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해요. 리얼리티를 원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 질려버릴 건 질려버리고 거짓말을 안 하고 그래서 솔직한 진솔하니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드라이빙 토크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적이 다 드러나겠는데요. 제가 가야 할 오늘 춘천에서 가장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은 춘천에 가면은 폐역이 있습니다. 근데 역인데 이제 역이 없어지고 그 역이 없어지고 관광지화된 소설가 김유정 씨 아시죠? 예. 봄봄. 네네. 그 봄봄의 작가 김유정 역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소설가 이름을 딴 역이 김유정 역입니다. 몰랐었죠? 소설가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그 김유정 역이 그 소설가 김유정 씨가 태어난 곳. 태어난 곳을 고향을 바로 그 옆에 이제 김유정 문학관. 굉장히 유명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그렇죠. 역까지 생길 정도. 역시 사람은 죽어서는 이름을 남겨야 돼. 네네.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지만은. 뭐 이름 남길 자신이 있습니까? 저요? 아직까지도 뭐 무명에서 헤매고 있는데 뭐 언제 이름을 남겨? 이름보다도 그냥 노래가 남겠죠, 목소리가. 물론 노래. 노래도 떼야지 노래가 남아. 노래 뜨지 않으면은 그냥 사장 돼 버려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노래를 해도 노래를 내도 아니 불려주지 않는데 무슨 노래가 남아. 노래는 그냥 사장 돼 버리지. 맞아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드라이빙 토크쇼 하면서 가는 길에 김유정 씨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한번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안전벨트 하셨죠? 네. 자, 가겠습니다. 야, 이거 갑니다. 진짜 가는 거예요. 네. 우리 가면서 저랑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출발하네요. 자, 출발합니다. 짜잔. 저희도 저 김남주 씨는 제가 운영하는 골프 방송에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죠? 네. 그죠? 네, 얼결에 그냥 아주. 아니, 그렇게 골프 방송에 출연하니까 뭐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 전체적인 국민들이요. 골프 방송을 많이 시청하는 편인 것 같아요. 굉장히 국장님 인기가 너무 좋으셔요. 아니, 유튜브 방송인데. 유튜브. 아니,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뭐 예능 PD도 아니고. 김태우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굉장히. 무한도 전에 김태우 PD도 아닌데. 뭘. 이게 많이 알려졌어요. 골프 방송. 그래요? 아, 진짜? 농담하지 말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어떻게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제가 이제 이렇게 천안, 이제 뭐 어디 가서 뭘 먹잖아요. 그러면.
어? 골피방송 출연하셨지 않았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어머, 그 골피방송 어떻게 하셔요? 그랬더니 골프 치다가 우연히 또 골피라고 그래가지고 나오더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대요. 그리고 또 딱 보니까 뭐 천안 어쩌고 해가지고 김남지 나오니까 굉장히 또 반갑더래요. 저번에 저하고 그 맛있는 토크쇼 밥 한 끼 합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 그거로 인해서 또 좀 더 알려진 것 같아요. 그 프로 좀 많이 봤다고 하던가요, 사람들이? 예, 많이 봤대요. 오,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괜히 뿌듯하고 막 그런 거 있죠. 아, 야, 이건 대단하다, 그래도. 예. 골프가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죠? 은근히 인기가 너무 좋으셔. 오, 우리 저 김남지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천안이요. 충남 천안? 네. 오. 완전 토백이에요.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자라면서 끝까지 천안서 시집도 천안서 그러니까 애들도 천안서 낳고 천안서 키우고 그랬어요. 야, 그러면 지금까지는 천안을 떠나본 적이 없네. 그렇죠. 천안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물 안에 개구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하고 떨어져 보지를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계속 천안에 사셨으니까요. 예. 예, 막내다 보니까 엄마가 또 이렇게 멀리 안 보내시더라고요. 왜? 맨남매였습니까? 사남 사녀 중에 막내거든요. 야, 그건 팔남매네. 팔형제네. 네, 팔남매. 팔남매네, 팔남매. 네. 그래서 이제 몇 개? 여덟째요. 막내예요? 네. 야.